모두들 털하입니다. 검정 고무신 사건 관련 뉴스 모음입니다. 네. 첫 번째는 문체부에서 미배분 수익을 배분하라 그리고 불공정 계약을 변경하라라는 시장 명령을 내렸고요. 네. 두 번째는 저작권위원회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해서 출판사의 저작권을 말소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에서 아직 해결된 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어요. 네네네.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문체부가 7월 17일에 검정 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 그러니까 형사출판사죠. 형사출판사. 네, 이곳의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 수익을 신고인인 고 이우영 작가님과 이우진 작가님에게 지급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3월 28일에 신고가 접수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사건 조사를 진행한 후에 나온 조사 결과예요. 보통 저렇게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거나 네. 나라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라고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거나 협회 같은 데서 나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행사도 그쵸. 하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네. 문체부는 형설에서 배분의 대상이 되는 투자 수익을 이우영, 이우진 작가님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익 배분 거부 행위를 중지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계속 거부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계약에 따라서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안 준 거야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 측에 배분하는 한편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적정 수익 배분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계약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다시 계약 부분을 만들어라. 네. 보완해라. 그런 것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200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이요? 네. 이 당시에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할 때 이걸 이제 해석을 형설 측의 주장은 계약을 따르면 우리가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그거 아니네. 이제 배분해야 되네. 라고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서 해석이 다시 된 거죠. 네. 그리고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파생 투자 수익 이런 것도 배분하라. 그게 사업권 설정 계약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말을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계약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라는 정도의 판단으로 저는 보여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배분을 거부하는 건 예술인 권리보전법 13조를 위반한 거다라고 봤는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2010년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네. 손해배상 청구권 등 양도각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만 들어도 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네. 네. 양도각서라는 이름 자체가. 양도각서. 네.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작가님들에게 일방적으로 좀 의무만을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형설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제약을 걸려면 거부할 수 없는 돈을 줘야지 이게 사회적 상규에 맞지라는 판단인 거예요. 그게 사실 예전보다는 이 부분이 되게 법 온도나 감정이 많이 발전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저작권이나 어떤 것들을 양도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요. 양도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주려면 이 정도는 대가를 줘야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관례 같은 게 생겼다는 얘기죠.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문체부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봤을 때는 현저하게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이 계약이. 그래서 이것도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위반한 걸로 봤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2008년 계약서에도. 그래서 작가님들이 이걸 바꿔보려고 계속 우리 만나서 계약서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형사를 계속 거부했거든요. 썼으면 끝이지 낙장불입이다 이런 느낌으로 본 건가요? 그랬는데 형설 측이 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게 거래 조건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판단한다. 연결되면. 네. 네. 이게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합의를 하면 바꿀 수 있는데 니네가 합의 안 나왔잖아. 합의가 나와서 합의가 깨지는 건 몰라도 아직 안 나온 것 자체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다 라고 본 겁니다. 계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전반적으로 창작자들에게 조금 더 덜 무서운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은 감지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서도 받고 증거자료도 모으고 그다음에 출석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예술인 인권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 조사 결과를 보고를 했고요. 이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한 다음에 이게 침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시정명령을 문체부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다시 내려온 거예요, 문체부에서.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우영 작가님이 3월 11일에 세상을 떠나신 지 128일이 지나서 그렇게 기다리셨던 이제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나온 건데요. 네네.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9월에 재판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시정 명령이 나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불공정 계약이 있었다라는 이 확인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일단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는 다행스러운 뉴스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식인데요. 캐릭터 9종이 있잖아요, 주요 캐릭터. 그렇죠. 이 저작권들이 다 등록돼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공동 저작권자로 그 형사의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거를 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살펴봤더니, 네네. 등록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 신청을 했다라고 확인해서 이걸 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이걸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됐냐, 그건 아니에요. 네. 다만 이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너희를 고소하겠어. 라는 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이게 다른 컨텐츠 업계에서도 여전히 굉장히 심심치 않게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많은 작곡가 분들께서 곡을 쓰셨지만 이제 소속되어 있는 뭐 기획사의 대표가 네. 저작권자 등록을 계속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여전히 보이는 것처럼 여기저기 많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만화 쪽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된다로 처음으로 나온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일단 오랜 시간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형설 출판사에서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이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죠, 자기들이. 그렇죠. 그래놓고 이우영, 이우진 작가님께서 뭔가 창작 활동을 할 때 이 캐릭터를 가져왔으면 저작권 침해라고 방해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민사소송도 걸고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우영, 이우진 형제 작가님들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시골 체험농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검정 고문이 주신 애니메이션을 틀어준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온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입장료를 내고 와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형사 고소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그렇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게 가장 이제 가장 좀 악독하게 알려진 사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데서 아들이 그거 보여줬다고 고소하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일단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생전에 이우영 작가님께서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모든 활동이 불가능해져서 굉장히 고통받았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검정 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가 창작자가 곧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네. 밝혔는데요. 말씀드린 시정명령에 이어서 이것까지 좀 재판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재판입니다. 네, 원작자에게 좀 작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서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자 간에 체결한 계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문체부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죠. 음흠. 여기에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네. 첫 번째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생전 작가님한테 필요했던 거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였는데 네네. 그걸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다.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왔고요. 누구로부터 났다는 거죠? 대책위원회에서. 네, 대책위원회로부터. 네, 대책위가 내놨고요. 네. 다만 이제 대책위에서는 실효성의 측면에서 좀 두 가지가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형설 출판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 방안이 되게 미약해요. 맞아요. 이게 시정명령의 한계입니다. 네. 시정명령이 그러니까 뭐 구속 이게 아니라 이거 안 지키면 요런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라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배째라로 나오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제재 방안이라는 게 500만 원 과태료 또는 정부 지원사업 3년간 공모 금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지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예술인 창작 활동 방해 이게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한계로 좀 지적했습니다. 네네네. 먼저 제재 방안을 살펴보면 이건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한계예요. 이 법안이 처음 도입될 때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형설 출판사의 장 대표가 작가가 활동할 수 없도록 거의 민사 재판으로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거가 뭐였냐면 그 계약서였어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계약서를 써서 작가가 창작 활동을 못하게 만들었으면 네네네. 이게 창작 활동 방해가 아니면 뭐냐.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간 게 좀 유감스럽다라는 이제 입장을 내놓은 거고요. 그래서 대책위에서는 이번 사건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니고 시정명령을 발표됐지만 아직 형사를 그걸 지킨 것도 아니에요. 아직 9월 초까지 시행 기간이 남아 있어요. 네네.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면 이제 요런 제재가 가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업권 자체는 아직 형설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5년 동안 계속 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판결도 아직 안 나왔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라는 네. 거예요. 약간 물 끓이고 있다는 느낌인데 네. 여러분들. 이거 처음에 작가님께서 너무나 슬픈
그 선택을 하신 이후에 여기까지 한 120-30일 동안 실제로 업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도움과 힘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보부상 뉴스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계속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달에 다다음 달쯤에 아마 제가 보부상에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는 분노를 모아주시고 네. 화이팅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같이 화이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